재벌 TV 나왔다 한 번만 해주세요. 지금요? 터프로 재벌 TV 나왔다. 어우 쑥스러워. 아이고 안녕하셔요 재벌이여요. 안녕하십니까. 아 오늘 제가 요거 CT5라고 알아요? 캐딜락? CT6 밑에. 그렇지 요게 지금 5시리즈랑 A6 뭐 G80 뭐 E클래스 이런 거랑 경쟁하는 차인데 다른 독일 3사 지겹잖아요 사실. 근데 요 디자인만 봐도 어때요? 이쁘긴 훨씬 이쁘고 근데 요 차가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모양도 변하고 실내도 좀 많이 변하고 해서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전 바로 최신형 차예요. 캐딜락 하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드만 있는 줄 알아요. 우리 또 20대 젊은 분들은 이 차에 환장하거든요. 그리고 시속성도 있어요. 도로에 돌아다니면 아직도 제가 봐도 와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예요. 그리고 무려 4기통입니다 유지비도 나쁘지가 않은 차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또 그냥 갖고 나왔으니까 아니겠죠. 나오는 차주가 24살인데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에요. 근데 주변에서 자꾸 자기를 카푸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폴님 제가 카푸어인지 너무 궁금해서 나왔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일단 차주를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혹시 오늘 내가 카푸어인가 의문의 차주님? 네 맞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유. 야 근데 눈빛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 이거? 일단 이거 받으세요. 곧 설날이니까 예비 카푸어 분에게는 또 설날 선물로 산양산삼 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야 그래도 24살에 요 차가 그래도 독삼사의 메이저 차들과 겨루는 차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와 이 차를 샀네요. 몇 개월인지 물어봐야죠. 몇 개월로 사신 거예요? 6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. 약 선물하자. 네. 24살이지만 네. 이 친구가 기본을 알고 있네. 60개월 아니면 자동차인가요? 아니 잖아요. 네. 그럼 선납금 얼마 넣으신 거예요? 선납금은 한 45% 정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. 나머지는 이제 60개월로 돌리고. 네, 그럼 월 납입금은요? 월 납입금은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근데 요 차는 4기통이란 말이죠. 240마력에. 네, 네, 그럼 일반 유너도 되잖아요. 일반 유너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차에는 네. 정성을 다하는 편이라 고급으로 넣겠습니다. 20대 분들은 이런 거에 또 아끼지 않더라고요. 아, 네.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쓰세요? 저 출퇴근으로만 평균 한 네. 40에서 50 정도 나가고 있어요. 아, 그럼 그 두 개만 합쳐도 일단 네. 한 110만 되는구나. 네. 보험료 얼마 나와요? 24살에? 보험료는 한 300 정도 나와요. 이야 시원하다. 제가 24살이면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주변에서 자꾸 카푸어란 소리 듣는다면서요? 네 아무래도 제 나이에 이런 걸 끌다 네. 보니까 카푸어란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. 친구들도 뭐라 해요? 처음에 회사에서 얘기했을 때는 좀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렸었어요. 네. 지금 현재 K5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는데. 아 이전 차 K5였어요? 네 K5였어요. 아, 네. 근데 이걸로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? 네. 24살에 어떤 일을 하길래 주변에서 카푸어 소리를 듣게 됐는지 좀만 더 이따 얘기해볼까요? 네네 알겠습니다. 근데 저는 20대가 어차피 카푸어 생활 한번 할 거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야 너 차 너무 이쁜 거 아니냐?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차를 샀어? 5시리즈 E클래스도 아니고 정말 시속성 있잖아요. 요런 게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거든요. 이런 캐딜락 차를. 근데 이 차를 살 때 따로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? 저는 아마 이 차가 아니었으면 그냥 차를 바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. 아 그냥 K5를 타고 다니고? 네네. 좀 디자인을 중요시한 스타일이에요? 네 디자인이 우선순위라. 그리고 관종기도 좀 있어요? 나 조금 있는 편. 그러니까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관종기가 있어요? 사실 요 마크 자체가 뭔가 트랜스포머 느낌 나잖아요. 네. 근데 이 캐딜락이라는 메이커 자체가 사실 독삼사에 비해서 네임밸류는 조금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은 없었어요? 네, 만약에 뭐 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면 뭐 벤츠 이런 걸 샀을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게 먼저라서. 차주님 특히 이 라인 있잖아요. 와, 저 이 라인은 진짜 반해버릴 네. 것 같거든요. 요거 하나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. 네. 그리고 요게 페이스리프트도 디자인이 다 공개가 됐어요. 근데 페이스리프트도 이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차피 캐딜락 요 CT5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신형이 그게 신형인지 솔직히 모를 것 같지 않아요? 네. 실내는 좀 기똥차게 변하긴 했더라고요. 네. 네 막 페이스리프트가 요 디자인은 정말 호불 상관없이 호입니다. 웬만한 보는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솔직히 경쟁 차들에 비해서는 차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. 요즘에 왜냐면 신형 5시리즈라든지 G8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체가 되게 좀 크게 해서 나왔거든요. 라이벌 차는 맞는데 뭔가 이제는 한 등급 좀 아래 느낌의 차 같은 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. 차체 높이도 제일 낮고 특히 여기만 보면 K5인 줄 알겠는데요. 그러니까 요 패스트팩 디자인 자체가 우리 20대들의 열광이잖아요. 네. 미국 차의 특징이 크롬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고급스럽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기 마련인데 요 CT5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차스럽지가 않아요. 크롬이 없잖아요 차주님. 네. 거의 다 이런 하이그로시로 블랙으로 돼 있어서 마치 그냥 독일차라든지 유럽차 같은 느낌을 확 주고 있거든요. 여기 에스컬레이드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주님 보이죠? 크롬의 향연. 네. 원래 저게 바로 캐딜락이었거든요. 네. 미국차. 근데 이 차는
정말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아, 네, 힐도 이쁘게 생기고 네. 마치 뭐 그 포르쉐 카레라넬리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요. 네, 이거 빨간색 캘리퍼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츠 모델로 구매해가지고 들어간 옵션이고 아마 럭셔리 모델이었으면 일반으로 들어갔어요. 아, 이게 스포츠 모델이니까 좀 레드가 들어가는구나. 네, 저는 캐딜락이 너무 이뻐서 솔직히 뭐 1억 정도 한다고 해도 할부로 그냥 샀을 것 같습니다. 이게 24살하고 억 단위로 얘기할 단계인가 이제 벌써? 아, 근데 요 또 캐딜락도 다른 메이커랑 비슷하게 네. 고성능 버전 있잖아요. 네. 다른 것도 뭐 S도 있고 AMG도 있고 M도 있는데 얘는 V더라고요. 네. 메칸더 V 알아요? 은하철도 999군요. V라고 이제 있어서 고성능 버전인데 네. 그럼 차라리 그 V로 사시지. 아, V는 좀 과분하지 않나. 아마 V를 샀으면 네.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. 아, 유지비가 장난 아니죠? 네. 하는 일이 뭐예요, 직업이? 메르세데스 벤츠 그쪽 PDI에서 지금 엔진 작업인 이런 네, 차량 하체 작업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아니 그럼 벤츠에 들으면 벤츠를 사야지. 캐딜락 끌고 가면 그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벤츠에서 일했기 때문에 벤츠를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. 이거 벤츠 내부 고발이야. 아, 네, 이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. 네. 일단 24살이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? 네, 이제 1년 조금 안 됐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요? 한 달에 한 250 정도 번. 차에만 한 130을 쓰고 월세 살거나 혼자 살아요? 아니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. 오케이, 자 이건 일단 다행이야. 네.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고. 네, 옷 같은 거랑 내 뭐 생활용품 다 엄마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. 네네. 네, 그런 데는 제 부담이 없어가지고. 아, 그런 건 없고. 네. 야, 잠깐만, 이게 그래서 좀 고민이 있겠구나. 본인 또 생활비는 얼마나 써요? 기름값 포함 카드비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. 네. 나머지는 뭐 게임하면서 좀 현질 같은 거 하고. 아, 게임 현질. 네. 그럼 내가 보기에는 한 달에 차랑 본인 개인 생활비랑 해서 한 돈 200은 쓰네. 네, 평균 그 정도 쓰는 거 같아요. 그럼 이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차로만 130동이 나가잖아요. 네. 아까워요, 안 아까워요? 저 솔직히 차에는 얼마 들어도 아깝진 않아요. 아, 진짜요? 네. 근데 주변에서 왜 걱정하는 것 같아요? 아직 나이도 젊고 안정적인 직장도 네. 아닌데 이렇게 좀 무리해서 사는 거 아니냐. 아. 네,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하는데 네. 그 돈을 언제 모으냐,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예요. 사실 24살이면 솔직히 한창 대중교통 타고 다닐 나이거든요. 근데 아까 그 100, 한 20, 30 나가는 돈에서 대중교통비 빼도 한 달에 돈백은 남아요. 그래서 그 돈백씩만 1년 적으면 또 1200이란 말이에요. 1200씩 3년 하면 얼마예요? 3600이죠. 근데 그런 돈을 모았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? 그리고 추후에 한 27, 28에 차를 사도 되잖아요. 근데 그 차가 없다면 제가 또 굳이 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. 네, 어릴 때랑 똑같네. 그렇다면 내가 또 할 말은 없지. 아, 근데 얘 앞모습도 멋있었는데 뒷모습 멋있다. 그리고 20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디자인을 좋아하게 만들지 않았나. 이런 이 심플한 이 라인들 한번 봐보세요. 이 테일램프에 이쪽 디자인과 이쪽에 이런 각진 느낌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야, 드디어 크롬하나 찾았습니다. 이 크롬하나 드디어 들어가 있네요. 이 350T가 뭐냐면요, 캐딜락 같은 이 시티5는 여기에 토크를 표시를 하더라고요. 오히려 350이 들어가니까 고성능 느낌 나요. 저는 뭐가 이쁘냐면요, 저는 엠블럼이랑 이거 스포일러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아, 얘는 이제 스포츠 모델만 들어가 있는 거죠? 네, 럭셔리는 안 들어가 있고. 네, 안 들어가요. 이거 자체가 솔직히 이걸 누가 그냥 일반 모델로 알겠어요? 네. 한 1억짜리로 할 것 같은데요? 네, 솔직히 저도 몰랐으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. 찐 배기구가 또 들어가 있어서 네. 요즘에 이제 짜풍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맞아요. 모양만 만들고 디자인으로만. 네, 근데 얘는 아직 미국 차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직도 찐으로 다 들어가요. 지금 열릴 때부터 지금 살짝 불안하긴 했거든요. 잔당 트렁크가 없는데요. 원래는 버튼 한 방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되는? 네. 이거 조금 가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카퍼로서? 그렇기는 한데 네. 근데 열릴 때는 핸즈프리가 있어서 네. 좀 사용을 하는데 닫힐 때는 어차피 네. 실패. 그래서 좀 더 세게 볼게요. 실패. 좀 세게 닫아야 돼. 아, 좀 더 세게요? 네. 두둥. 미국 차는 솔직히 문 열기가 항상 두렵거든요. 제가 너무 뭐라 해도 이해해 주세요. 네네. 근데 이거 뭐예요, 이거? 아, 이거 야간 같을 때 LED 네. 나와가지고. 아, 손잡이 여기 있다? 네네. 아, 이렇게 했을 때. 아, 이런 거 좋다. 잘 해놨다. 아, 그리고 요 안쪽에 버튼이 있네요. 네, 이렇게? 버튼식으로 여는 거든. 저는 이제 그냥 터치식보다 버튼식이 낫더라고요. 문을 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. 오, 저 엉덩이 부분이 아이보리색이 들어가고 하니까 네. 오히려 좀 화사해 보이고. 네. 원래 미국 차 실내 보면 되게 어두칙칙하거든요. 네, 올블랙에다가. 이쪽에 이거 찐카본이죠? 네.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살짝 들어갔나요? 네, 맞아요. 실 안쪽으로 좀 약간. 아, 은은하게? 네, 은은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 팔걸이 부분이 아이보리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. 이 미국 차 이 실내 보면 진짜 구형의 구닥다리 느낌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나쁘지가 않네요. 그냥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버튼들이랑 핸들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시트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단단하네요. 네. 쿠션이 거의 없다고 봐요. 이거는 근데 럭셔리랑 똑같은 거예요, 이게? 네, 이건 똑같은 거.
걸로 알고 있어요. 시트가 좀 많이 좀 단단하고요. 자,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. 그래도 오랜만에 또 색다른 키 보니까 재밌네요. 캐딜락 키입니다, 여러분들. 다라다라다라 이게 딱 키자마자 4기통 차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오고요. 요 핸들이 좀 알칸타라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, 이 알칸타라 많이 만지면 이런 데 달아가지고 되게 미끄러지는 거 알죠 이제? 네. 지금도 좀 많이 미끄럽네요. 일단 저도 가죽만 사용했다가 이걸 썼는데 일단 네.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. 이게 손이 좀 쉽게 좀 돌아가게 돼 있고, 네. 야 이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진짜 모든 메이커들이 약속했잖아요. 페이스리프트 하면 여기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넣어주잖아요. 네. 이만한 거 네, 거의 한 30인치 가까운 거. 네. 그거는 좀 부럽겠어요.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걸 산 것 같아요. 지금 계기판이 훨씬 네.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. 이건 살짝 좀 누워있다 그리고. 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레드 스티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촘촘히 박혀있고요. 야, 이 정도면은 이걸로 이메일 보낼 수 있겠는데? 키보드로 쳐가지고 10대면은 터치 버튼 좋아하잖아요. 전에 차량이 터치였는데 오히려 그게 지문 자국도 남고 주행 중에 좀 버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물리 버튼이 더 나은 것 같아요? 네, 저는 물리 버튼이 더 좋아요. 저도요. 그리고 360도 카메라를 키면은 위에 이런 식으로 네. 인터페이스는 되게 단조롭고 쉽게 돼 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좀 되게 간편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화면도 되게 크고 이런 데도 스포츠 모델이라 카본이라 이런 게 있고 컵홀더가 좀 많이 났다. 이거 좀 긴 컵 꽂으면 날아가겠는데요. 일단은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특이한데 거의 이 정도면은 다다미 방의 방석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네, 방석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안전벨트 맸어요 이미. 이거 따로 옆에 거 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저 오늘 여기 머리 좀 띄우고 왔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너무 낚시돼요. 이러고 앉아있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, 경쟁차들에 비해서 패밀리카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해요. 뒷자리 앉으려면 가운데 타서 가야겠네요. 잠깐만, 가운데로 타면은 미안해. 네, 도시락 부분도 이 정도면은 거의 컵을 꽂고 나면은 팔을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든 정도의 길이네요. 그러니까 뒷좌석용은 아니다 확실히. 차주님 저 정도면은 거의 손 거울 아닌가요 지금? 사이드 미러 많이 작네요. 와,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거는 되게 대형 SUV에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. 요 차에도 들어갔네요. 확실히 이게 4기통이다 보니까 뭔가 좀 배기음이 좀 나오면서 좀 신나게 달릴 거를 좀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. 네, 그런 게 좀 전혀 없어요. 네, 모드 변경에 엔진 사운드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쪽에서 모드 변경을 하면은 눈길 빙판길도 있어요. 뭐야 이거는 또 이런 스포츠 세단에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이제 스테어링 휠, 서스펜션, 브레이크 피드백, 엔진 사운드까지.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좀 듣기 좋아요? 보스 J라고 들어가 있네요? 일반 보스도 아니고 보스 J는 좀 무슨 뜻이에요? 그까진 딱히 몰라. 그냥 보스라는 브랜드만 알아가지고. 저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? 주행할 때는 음악을 풀로. 감사합니다. 음악 그 들을만 하네요 이렇게 다니면서. 네. 그리고 창문 쫙 열고 이렇게 좀 뭔가 포스 있게 막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달려요? 노이즈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요. 창문을 열어도 밖에 소리가 잘 유입이 안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주파수 변경으로 해서 음악 소리를 더 키우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들어드렸거든요? 네. 어때 거기서 한번 그 소리 한번 질러주실래요? 나 재벌TV 나왔다 한 번만 해주세요. 지금이야? 카푸어로 재벌TV에 나왔다! 진짜 시키는데 진짜. 쑥스러워. 그 페이스리프트도 나오잖아요. 그것만의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?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룸미러가 렌즈로 보는 것보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 또 딱히 상관없이 잘 보이는 편이고요. 스피커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서스펜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런 걸 했을 때 네. 좀 충격이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타보니까요 많이 단단한데요. 아, 좀 좋은 차를 많이 타서 그런가 보네요. 좀 출렁이는 차를 좋아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거 좀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동급 차에 비해서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. 확실히 네. 스포츠 세단에 좀 더 가까워요. 네. 그리고 이 차가 희소성 때문에 저는 제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솔직히 이렇게 좀 희소성은 있어줘야 어디 가서 좀 먹어주는 거 아닌가요? 저도 좀 뭐지, 남들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. 단점으로 따지면 연비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. 벤츠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연비가 네, 좀 많이 떨어져요. 큰 연비가 보통 한 8에서 9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음유 기준이고 일반 유 넣었을 때는 한 7 이하로 떨어져요. 많이 떨어지는구나. 네, 많이 떨어져요. 제가 느끼는 최대 단점은, 차주님도 지금 뒤에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있지만 어때, 네. 경추 괜찮아요? 올해는 뭐 앉아있을까? 단점이라면 뒷좌석에는 통풍이랑 열선이 없어가지고 아마 패밀리카로는 사용하기 힘든 차예요.
이게 또 뒷좌석에는 공간도 좀 안 나오고 시트도 좀 단단하고 네. 그런 옵션들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를 좀 위한 차인 네.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차준이처럼 젊다면은 솔직히 이 차 타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여자친구 선생님 이 차 팔아야 돼요 이제? 차는 안 팔 것 같아요. 그래요? 여자친구를 안 만들고 말지? 네. 일단은 월급에 거의 반은 지금 차에만 쏟고 있잖아요. 네. 솔직히 그것만 해도 확실한 카푸어는 맞거든요. 네. 왜냐면은 뭐 엄청난 금수저는 모르겠어. 지금 얼마나 모아놨어요 돈? 지금 차를 사면서 거의 다 써가지고 네. 다시 모은 돈이 한 600 정도 되고요. 아 600만원 정도? 그래도 저축은 조금씩 하나 보네요. 항상 카드에 남으면 그 달에 남은 돈을 다 옮겨서 저축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월급 받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. 확실히 저축하니까 그런 점은 좀 칭찬할 점인데 그러면은 부모님은 지금은 뭐라 그래요? 지금은 그냥 뭐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한 것도 차가 있으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아 네. 네 젊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냥 네. 말씀하셔가지고 요 차를 좀 타다가 네. 다음에 또 꿈꾸는 드림카라든지 바꾸고 싶은 차가 있어요? 솔직히 뭐 마세라티 생각하고 있어요. 거의 그냥 유지비 미친 차만 사네. 네, 만약 이 차를 안 샀으면 저는 기블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. 카푸어의 대명사 차를 찾는구나 그냥. 아. 근데 어차피 이 차를 좀 5년 할부도 했고 하니까 네. 네, 좀 오래 타다가 그냥 지금 MC20 그래서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 뇌 속에요 카푸어가 가득 차 있고 순간순간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그래 24살에 차를 좋아하는 남성과 차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뇌이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. 오늘은 이제 촬영 끝나고 어디 가세요? 딱히 약속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게임하는 거. 아니 뭐 썸녀라도 있으면 뭐 데이트라도 가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좀 차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제 월급의 50% 가까이 되는데 네. 여자친구까지 있으면 그건 무리인 것 같아요. 아 데이트 네. 게임이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게임 포기도 안 되고 네 그러기에는 K5 타다가 이 차를 타서 좋은 점은 뭐 회사 주차장이나 뭐 마트 그런 공용 주차장 갔을 때 네. 유독 좀 제 차가 빛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 다른 차 사이에 서 있을 때 내 차가 뭔 군계 일학 같은 느낌? 네네 재벌TV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카푸어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카푸어인지 댓글로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이제 악플보다는 이제 좀 카푸어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근거를 통해서 네. 미리 또 이런 어릴 때 삶을 살아본 그런 선배들의 입장에서 댓글을 한 번만 좀 달아주세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푸어까지는 아니고 네. 반푸어?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. 네. 네. 정신 차리고 돈 모으면 되는데 게임은 그만하자 이제 현실은. 그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네.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접는 순간 너무 아까워요. 네, 그 돈 모았으면 지금 이 CT5가 아니에요 지금. 네? 벌써 그 CLS 샀어요 지금. 여러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산양산삼 맛있게 드시고 저희 또 그 설 선물 아까 얘기한 거 5일간만 좀 설 대비해서 할인 판매하고 있고 예약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까요. 미리 구매해 주셔도 좋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